어떻게 또 이렇게 연주 콘서트도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좀 떨리면서 기대되고 네, 그렇습니다. 첫 곡으로 연주할 곡은 체인스모커스랑 콜드플레이가 같이 이제 합작한 Something Just Like This라는 곡인데 김용소님 편곡 버전이거든요. 뭔가 원곡 느낌도 잘 살리면서 좀 연주할 때좀 재미도 있고 그래서 좀 예전부터 좋아했던 버전인데 그래서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연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꼭 Something Just Like This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, 두 번째 곡으로 연주할 곡은 김용소님의 아리랑 판타지라는 곡인데 인트로에 그 인터스텔라 OST를 매쉬업한 그런 노래고요. 이 노래에 좀 슬픈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연주회를 나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무슨 노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그 연주회에 좀 국악 같은 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좀 분위기 같이 이제 맞춰서 좀 이런 그 아리랑 판타지라는 노래를 하면은 뭔가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연습을 했었는데 그 연주회가 캔슬 당하고 묵혀두고 있다가 또 이렇게 공연 열어주셔서 여기서 연주를 하게 됐고요. 네, 그렇습니다.
김명소의 아리랑 판타지 두 번째로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.
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그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곡인데, 제가 학창 시절에도 사춘기를 안 겪은 것 같은데 좀 내년에 서른이 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서 그런가 좀 모든 게 언짢고 좀 불안하고 그런 상황인데, 최근에 그 나의 사춘기의 노래를 듣다가 좀 뭔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곡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편곡을 해봤는데 또 이렇게 연주까지 하게 됐네요. 네.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너무 잘 들었습니다. 진짜 잘하죠.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부를 때안 와. 진짠가요? 답변해 주시죠. 물음표가 뒤에 따라왔어.